네, 사업을 하시면서 또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또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. 직원에 있어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또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1인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잘 몰라서 또는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잘안 되는 분도 있고 뭐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는 것마다 잘 되시는 비즈니스맨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물론 하는 것마다 다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고민해 줄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원하지 않으십니까?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, 또 내가 어려울 때손 내밀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내가 힘들 때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. 우리 거래처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. 또내 고객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고 내 가족, 내 아내, 또내 남편, 내 자녀들에게 그 말을 쉽게 할수 있나요?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을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? 바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정들,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, 함께 기도하고, 함께 말씀드리면서 함께 도전하고,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단체가 있습니다. 바로 한국 기독실업인회 CBMC입니다. CBMC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6.25 동란, 6.25 전쟁 때 CBMC가 소개되고 CBMC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. 한국 기독실업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, 또 어떻게 CBMC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독실업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내가 어려운 사정, 나의 어려운 마음들, 또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들,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. 그분들이 필요하실 때 전화 주세요. 아니, 그 필요한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동역자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. 저부터도 정말 제가 지금도 뭐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렵지만 제가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걸어 주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.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사업 너무 잘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사업 혹시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저 잘 이렇게 평안하고 무난하게 잘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럴 때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손 잡아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어렵게 힘든 분들은 잘 되시는 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. 한국기독실업인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. 한국기독실업인회는 마포에 중앙에 사무국이 있고 또각 도시마다 연합회와 총연합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연합회에는 수많은 지회들이 있는데 그 지회는 지역마다 지역이 다르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.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.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. 함께 비즈니스에 대해서 논의하고 배웁니다. 또 리더십에 대해서, 경영에 대해서 의논합니다. 여러분,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